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태란 유인균 발효 백가지식처 전시장입니다. 우리 이제 양산에 저희들만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시는 선생님 중에 박춘희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박춘희 선생님 이렇게 언제 얌전하게 계시면서 언제 이렇게 많이 만드셨어요? 처음에 네. 교재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한 가지 했는데 그냥 초가 안 될 줄 알고 그냥 진보대로 나눴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100가지를 해야 된대서 어떻게 해서 100가지를 모으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걸렀는데 자꾸 물처럼 자꾸로 나가지고 또 걸르고 또 한 대여섯 번씩 이래 자꾸 겹겹이를 겹쳐가지고 걸르니까 조금 맑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와봤습니다. 그래도 해놓으신 게 있었기 때문에 안 섭섭했지. 출품 안 하시면 내가 얼마나 애정을 드린 곳인데 우리 초랑 또 그 밥초랑 이런 그런 것도 있었는데 좁쌀초랑 있었는데 그거는 물로 돌아가버가지고 못 갖고 왔어요. 그랬어요. 환원수가 됐네요. 환원수 된 것도 그대로 거기다 윤균 좀 넣고요. 당을 조금만 넣어주고 돌리시면 또 새로 돌아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해보면서 그거는 또 만약에 환원수 된 거는 그냥 드셔도 돼요. 그냥 드시면 흡수도 잘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또 부부가 두 분이 체질이 비슷하잖아. 그죠? 그럼 필요한 사람한테 주시면 돼요. 자, 오늘 출품하신 거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요거는 생강식초 하셨네요. 굉장히 맑게 나왔어요. 엄청 걸렀어요. 걸러셔가지고 이렇게 맑게 됐구나. 대부분 처음에는 또 엄청 뿌옇더라고요. 뿌연 분들이 있어요. 아주 맑게 나왔네요. 이렇게 이제 이게 윗부분만 계속 뜨면 이렇게 맑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모과. 모과 이거 자르기도 힘들었을 텐데. 모과는 얼마 안 되는데 좀 덜 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가지 수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모과 식초 출품을 좀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모과 향이 극하게 굉장히 이것도 맑아요. 이건 잘라갖고 하셨나요? 그 채를 썰어가지고. 안 갈아서 깨끗하게 넣은 것 같아요. 갈지 않으면 그런 게 있고요. 우엉식초도 굉장히 맑아요. 우엉은 껍질만. 껍질만 벗겨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엄청. 껍질만 아직도 안 되지네. 깨끗하게. 이거는 많이 안 걸렸는데도 깨끗하게. 자, 여러분 여기 개포가 이렇게 올려오는 거래. 저희들은 지금 이제 자기가 가진 이제 작품들을 출품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덜 된 것도 있는데 이렇게 여기 지금 탄산수 같은 느낌이 들죠. 여기는 이제 얘네들이 지금 활동을 아직 식초로 가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열어주시면 돼요. 열어가지고 막 이제 향이 같이 따라 올라와요. 이거 지금 이건 안 걸렀는데 맑게 나왔어요. 껍질만 가지고 지금 밑에 있던 애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요거는 발효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요렇게 멋있어요. 이거 지금 쭉 하는 것 중에서 없었거든요. 최초의 작품이에요. 이게 지금 요렇게 나온 게 탄산수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근데 요거 계속 막아놓으면 숨구멍을 안 틔워주고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혹시 하시면서 한 번씩 다 뚜껑을 열어가지고 또 공기를 좀 빼주시면 또 애들이 잘 가요. 자, 이건 바나나 식초네요. 바나나 한번 넘겼어요. 바나나 넘겼어요. 많이 나가가지고 지금 보면서 야도 다 됐어요. 얘도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어이구. 한번 넘겨가 다시 뽑는데. 요것도 이제 진행 중이다, 그죠? 저희들이 그거 없어가지고, 걱정하실까봐.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될 때도 의지만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마늘이네요. 마늘 식초 굉장히 깨끗하게. 마늘 향이. 납니까? 마늘 향이 나요. 근데 안 맵죠? 많이 안 맵죠. 마늘 식초가, 마늘 자체가 당분이 많아가지고. 달지 않던가요? 모르겠어요. 안 달던데. 안 달아요? 그럼 식초가 세졌나 보다. 그런가? 어떤 분이 갔는데 똑같이 했는데. 쌤 적게 넣어서 그런가? 쌤 적게 넣으셨군. 좀 달콤하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라데이션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라데이션 돼 있는데 이게 다 애들이 좀 달라요. 자, 여기는 오렌지 속만 했어요. 갈아서 물 짜가지고 물만.
했어? 자, 네. 아, 그러니까 증만 했다, 네, 그죠? 대단하시다. 이건 잘 됐나 보다. 이건 그런 건 안 나죠. 하긴 해요. 합니까? 지금 열자마자. 어른지 향이 나서. 향이 나요. 저는 워낙 식초를 많이 맡다 보니까 그 향은 잘 맡아요. 자, 여기 보니까 요거 두 개는 포도 식초고요. 요거는 오미자고, 블루베리입니다. 얘네들 비슷하거든요. 포도 식초는 굉장히 유난해요. 어떤 거는 좀 그냥 이거 오래 담았는데 물이, 물이 많이 안 오더라고요. 네. 이거 그건데 가수를 하셨어요? 가수 안 하고 그냥 온에 그냥 빼가지고 이거만 넣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약간 고구마 생기네요. 네, 됐어요. 아직도 오래 헹가라서 아직 이거 덜 걸러진 것 같아요. 이거는 찌꺼기라기보다도 이제 밑에 진정으로 깔아야 될 거. 이게 여기 이제 지금 기포가 올라오는 게 처음으로 천인생께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죠? 자, 이거 오미자입니다. 오미자가 엑기스만 뺏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엑기스 설탕에다가 담았던 거 해서 했던 거 떠가지고 그냥 인분만 넣어가지고 물 수분 그 당분은 안 넣고 조금만 이렇게 넣고 물 넣고 아, 그래서 이 색깔이 이렇게 오미자 하셨고 이거는 이제 블루베리. 블루베리도 이거 블루베리의 달콤한 향이 그대로 전해지네요. 이거 이제 집에 이렇게 가족들은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두고 이거 드시다 보면 어쨌든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뭐 막 작품이 잘 돼가지고 난 이거 내놓을 거야 이렇게 잘 된 것도 있고 그래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죠? 보여드리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요. 안 됐어도 참여하는데 의미를 주셨을 것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때께서 때까지를 담아만 택하셨습니다. 엄청 많네요.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성황리에 되는 거 보고 기뻤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잘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